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연초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 번째 날 금요 새벽기도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 어, 남정택 집사님이 어제 에,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83세로 어,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범안트 애비뉴가 아주 길이 넓어서 자동차들이 아주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범안트 길을 건너시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를 타신 분은 안전한가? 차를 타신 분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 길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교통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으실 때든 운전하실 때든 아주 조심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남순덕 권사님과 새 아드님을 위해서 너무 황망한 황망한 일을 당해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자비하신 예수께서 아고방 어, 그 남정택 집사님이 영혼에 극유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족들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간사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금요 저녁 기도, 새벽 기도로 좀 아쉬운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면서 축복과 분위기로 나가라라는 큰 주제하에 매일마다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경로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 경로가 모었죠 회개입니다. 축복과 풍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경로를 거쳐 가야 하죠. 두 번째 경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경로. 여러분이 새 어떤 난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알수 없지만 기도로 돌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경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열린 문을 그 앞에 두실 것입니다. 네 번째 경로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네 번째 경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감사이죠. 감사에는 효능이 있습니다. 불행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효능이 감사에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새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결단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경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 무엇인지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다섯 번째 경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것 그것도 사랑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까지 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 이니라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이 고귀한 생명을 내어 주신 것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을 받아 사는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르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진약 성경에 쓰여진 것이 헬라언데 헬라언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 헬라어로 사랑을 나타내는 단자가 네 가지가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라고 알려진 사랑,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 필리아라고 하죠. 남성과 여성 간의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죠.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아가페의 사랑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에로스의 사랑은 아주 로맨틱한 감정적인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루 아침에 돌변해 버리는 표변해 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상사병이 났어요. 거기에 간교한 친구가 꾀를 내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내 손안에 넣을 수 있는가? 꾀를 내서 알고 있는 척하다가 그 누이 동생을 겁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사랑 하던 그 연모하는 로맨틱한 에로스의 사랑은 그 여자를 범한 다음에 갑자기 표변해서 갑자기 돌변해서 그 여자를 죽일 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이 다윗 집안에 일어난 큰 비극의 씨하셨는데 바로 그 암논이 누이 이봉 누이 다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바로 에로스죠. 감정적인 사랑. 그것은 너무 쉽사리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인간이 지정의에 비춰본다면 의지적인 사랑에 가깝습니다. 행동과 관련된 사랑, 인격적인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가는한 챕터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어디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담과 같이 밝혀주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인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히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료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이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기에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데 그것은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것들입니다. 행동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자가 생산해낼 수가 없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가페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의지적이고 행동적이고 습관적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죠 사랑은 배우는 것, 사랑은 실천하는 것그 실천이 반복되면서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것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동안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노먼 윈슨 필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지금도. 어

유명한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는 좀이단아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어요. 원래 감리교 목사였는데 워낙 감리교 동료 목사들이 그를 질시하자 그가 나중에 알세 리폼드 처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별명이 뭐냐면 missionary to American businessmen이에요. 미국 사업가들에게 보내진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는 사업가들이 마켓 플레이스 랭귀지로 시정 용어로 그들이 사업을 하면서 말하는 평범하고 실감 나는 언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었던 미국 사업가들에게 보내진 선교사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가 살아생전에 잘 나가니까 동료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들이 그를 질투하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저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비난, 공격, 중상모략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다 견뎌낸 거예요. 그리고 90대에 죽었습니다. 장수했죠. 그러자 그의 후진들이 또는 제자들이 닥터 필, 당신은 당신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아웃리브 하셨군요. 당신을 미워하던 모든 대적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으셨군요. 그런 말이죠. 아웃리브 했다라고 하자. 필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웃리브 하다니, 아웃 러브 해야지. 그들보다 더 많이 오래 살아남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서메이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며 인도하시는 그 목적,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할때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 사랑은 서로 받아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하면 사랑은 출발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므로 서로 받으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서로 인자하기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그것은 인생의 심각한 현실. 또,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낭만적으로 또 나이브하게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자리에서 도저히 용납 못할 그 인간을 어떻게 자꾸 받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다른 사람은 내가 다 받을 수 있어도 그 인간만큼은 내가 못 받겠다. 라고 하는 그 인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라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맡기셨어요. 막히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불행하게도 인간관계가 꼬이고 악화되어서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도저히 그 인간만큼은 사랑 못 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셔도 됩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인생길에 어떤 불편한 인간 관계가 너희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그것을 돌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으로 생명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내간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남정택 집사님의 유족들을 위하여 남순덕 권사님과 새 아드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